이걸로 하시더니 아, 네, 저기 씨. 자, 이장규 선생님. 네, 여기 계십니다. 자, 그 교육장소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주로 저희가 4층에서 해요. 4층이 아니면 교육 2층에서 합니다.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이 편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어요. 이제 힘별로 하겠다. 마음에 맞는 분들에서 힘별로 하겠다. 제작도 역시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활동 계획은 단편 영화를 찍고자 합니다. 그거는 비밀입니다.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지글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시트콤 같은 웃긴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더 수려하게 되면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골목 안 사람들이 소소한 생활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합니다. 이제 가족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두 개 만들어보는 게 목표인데요. 네, 두 개 이상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팀이랑 같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때문에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프레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거든요. 아, 옷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문화가 아프리카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게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화 과정이 끝나기 전 공모전 한 개, 상영회 한 개 작품 총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 뭐 그 이론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제작이라는 목적이, 그러니까 오신 분들 중에 정확하게 자기가 뭘 만들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머리를 내고 함께 또 이제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로 좀 심화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심화 과정에서는 어찌됐든 수업 안에서 기획안을 못 짰으면 다른 팀의 스텝으로 붙게라도 해서라도 좀 꼭 완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가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